역시 맛있네요. 한층 더 강화된 그런 증폭된 맛을 느끼게 해주면서 충분히 재구매를 할 정도로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위스키 중에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굉장히 가성비가 괜찮은 위스키인 이 라프로익 PX 캐스크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라프로익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피트 위스키라고 하는 몰트를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피트라는 그 특유의 원료를 사용해서 스모키한 향이 배게 하는 그런 위스키를 만드는 증류소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증류소 중 하나인데요. 특히 이 라프로익 증류소가 위치한 아일라섬에서 굉장히 인근에 위치해 있는 라가블린과 아드백 이 세 가지 증류소를 묶어서 킬달튼이라고 하면서 이 피트 위스키의 근본이 잘 갖춰져 있는 증류소라고도 합니다. 이 킬달튼 증류소 중에서 라가블린 증류소가 조금 중후한 맛을 내고 아드백 증류소가 굉장히 진하고 강력한 피트의 향을 낸다면 이 라프로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상큼하고 약간 시트러스한 느낌도 있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두 증류소보다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이 피트라는 장르 자체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마시지 못할 정도로 거부감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중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피트 위스키를 좋아하신다면 이 라프로익 PX 같은 경우는 면세점에서 구매하실 때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제품은 면세점에서 대중들에게 엄청 잘 알려져 있다기보다는 매니아층에게 조금 더 잘 알려진 편이고 이 비슷한 느낌의 쉐리 피트 위스키 중에서는 이 보모어 18년 디벤 컴플렉스가 숙성 연수도 18년으로 표기되어 있고 쉐리 캐릭터가 더 진해서 조금 더 대중적으로 사랑받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구매했던 작년 9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면세가가 119불 정도 되었고 이 라프로익 같은 경우는 109불 정도 되었는데요. 용량 차이가 300ml가 나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할인을 전혀 적용하지 않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약 1.5배 정도 보모어가 비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구매할 때는 보모어 18년이 20% 할인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했던 것 같네요. 이 라프로익 PX 캐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숙성 연수는 표기되지 않은 NAS 제품이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EX 버번 배럴에서 10년 정도 숙성이 된 원액을 쿼터 캐스크로 옮겨서 추가 숙성을 거친 다음에 페드로 히메네즈 쉐리 캐스크에서 한 번 더 숙성을 한 제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국내에 수입돼서 판매되는 라프로익 중에서는 이 10년 숙성 제품과 쿼터 캐스크 제품이 가장 대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 앞에 두 제품과는 다르게 이 PX 캐스크가 더해져서 조금 더 독특한 캐릭터를 풍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이 라프로익 10년 같은 경우는 도수가 40도라서 고도수가 조금 힘든 분들이 드시기 괜찮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10년보다는 쿼터 캐스크를 추천드리는데 48도의 도수도 그렇고 이 쿼터 캐스크라는 125리터의 좀 작은 캐스크에서 숙성을 거쳤기 때문에 조금 더 오크통의 캐릭터가 많이 들어가 있고 숙성감이 더 느껴져서 이 오크의 풍미와 이 피트의 강한 캐릭터가 잘 어우러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라프로익 PX 캐스크는 맛이 어떨지 한번 오픈해서 마셔볼 예정이고요. 이 안주 같은 경우는 피트 위스키랑 정말 잘 어울리는 회를 준비했는데요. 라프로익 PX 같은 경우도 이 회와 잘 어울리는지 한번 안주와의 궁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병을 오픈해서 한잔 따라 볼게요. 확실히 이 PX 캐스크 제품이 1리터라서 그런지 700ml 제품과 비교해보면 묵직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컬러부터가 기존 라프로익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진한 갈색을 보여주는데요. 약간 붉은 빛이 돌기도 하면서 진한 갈색으로 황금빛보다는 조금 나무색에 가까운 색이라고 보여집니다. 레그 같은 경우도 48도인데 상당히 내려오지 않고 오랫동안 맺혀서 머물러 있는 모습이네요. 그럼 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피트의 캐릭터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프로익에게 기대하는 그런 강력한 피트라기보다는 탈리스커나 아니면 보모호 정도? 그 정도로 굉장히 흐릿한 피트의 캐릭터가 풍기면서 전반적으로 쉐리의 그런 건과일 캐릭터가 더 강하게 느껴지네요. 이 피트 위스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처음 맡아봤을 때는 그렇게 거부감이 크게 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트의 그런 스모키한 캐릭터가 강하다고 볼 수는 없겠고 알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찌르는 느낌이 없어서 48도 대비 부주도 적고 피트도 적어서 다른 라프로익 제품보다는 진입 장벽이 조금 낮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럼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맛에서는 피트가 상당히 잘 느껴지네요. 이 스모키한 느낌이 입안에서 가득 퍼지면서 이 건과일의 느낌이 향에서 맡았던 것처럼 잘 느껴지는데, 이게 일반적인 그 페드로 히메네즈 쉐리위스키의 그런 달달하고 꾸덕한 느낌보다는 약간 새콤한 느낌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느낌이 굉장히 달짝지근하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약간 새콤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신것 같기도 한 그런 과일의 느낌과 함께 이 스모키한 피트의 캐릭터가 잘 어우러지는데, 이 끝맛으로 갈수록 피트의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 첫맛에서는 건과일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네요. 다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캐스크를 세 가지나 사용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캐스크의 캐릭터가 탁 치고 나온다는 느낌은 좀잘 들지 않고요. 이 PX 쉐리 느낌이 가장 강하게 풍기면서 EX 버번 배럴의 그런 달콤한 느낌이라든지 바닐라나 카라멜 이런 느낌은 좀 찾을 수 없고, 크게 두 가지로 피트의 느낌과 PX 쉐리 캐스크의 건과일의 느낌, 이두 가지가 어우러진다고 볼수 있겠고, 향에서는 알코올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부주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 마실 때는 목에서 넘어갈 때 약간 긁는 듯한 그런 찌르르한 그런 타격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안주와 페어링을 하면 어떨지 회랑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와사비만 살짝 얹어서 무순하고 같이 회를 간장에 살짝 찍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역시 맛있네요. 이 회를 먹을 때 피트가 들어간 위스키를 마심으로써 이 피트 특유의 스모키함이 입혀져서 마치 훈제회를 먹는 듯한 그런 새로운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고요. 라프로익 특유의 약간 시트러스한 그런 새콤한 맛이 회를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치즈와 같이 먹어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특유의 약간 새콤한 과일 느낌이 치즈랑 같이 먹으면 궁합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라프로익 PX 캐스크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면세점에서 저는 109불에 구매를 했는데, 이게 1리터 기준이니까 700ml로 한다면 한 76불 정도, 이 정도 금액대에 구매할 만한 쉐리 피트 위스키로는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그런 가성비적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수도 48도라서 굉장히 괜찮고, 피트의 캐릭터도 갖고 있으면서 쉐리 캐릭터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즐기시기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피트를 드시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다른 라프로이 쿼터 캐스크나 10년 숙성 제품보다는 피트의 캐릭터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탈리스커보다는 조금 강한 피트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슷한 위스키를 꼽아보자면 보모어 12년이 있겠는데요. 이 보모어 12년은 도수도 40도로 낮고, 이 피트도 조금 연하고, 쉐리 캐릭터도 연한 편이기 때문에 이 보모어 12년보다는 한층 더 강화된 그런 증폭된 맛을 느끼게 해주면서, 라프로이 특유의 약간 새콤한 시트러스한 과일의 캐릭터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 보모어 12년이 입맛에 맞았다면 아무래도 이 라프로이 PX 캐스크 제품도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입맛에 기반한 의견이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뭔가 굉장히 풍부하고 맛있는 쉐리 피트의 캐릭터를 원하신다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맛이라면 충분히 재구매를 할 정도로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 라프로익 PX 캐스크 제품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스키 생활 되세요.